잘 됐다. 야, 그냥 맞짱 뜨자. 이 진 사람이 이 동네 PC방 장사 접는 거다. 에이, 일 이따구로 할 거야. 이럴 거면 당장 때려치게.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난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닐세. 오늘 내로 사직서 제출하게. 사장님, 그래도 사직서는... 당장 갔다. 하... 결국 내가 회사를 퇴사하게 되다니... 앞으로는 어떡하지? 임대문이? 그래, 사업이나 해볼까? 내가 지금 나이에 어딘가에 재취업이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뭘 해보지? 식당? 난 요리 못하는데. 아, 어떤 게 좋을까? 미안해, 저기 앞에 PC방 새로 생겼지. 야, 바로 가서 솔로한테 해버리지. PC방, 그래, PC방 사업이라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보, 아, 괜찮아요. 우리 가족, 그리고 나도 알바를 시작하고 하면 되죠.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미안해 여보. 얘들아, 정말 미안하단다. 아, 괜찮아요 아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우리 가족 금지된 거예요? 리아야, 진짜 꿀밤 마렵게 할래? 이 거지야. 그리고 여보, 나 회사 잘린 거 말고 또 할 말 있어. 뭔데요? 나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사업이요? 아, 당신이요? 어떤 사업이요? 나도 죽기 전에 대표님 소리를 들어봐야지 않겠어. PC방을 어? 열어볼까 해. 뭐야? 그럼 우리 아빠 PC방 사장이에요? 그럼 아빠 PC방 있어 매일 게임하겠다. 아, 진짜 개꿀 따랍지네. 아, 우리 아빠가 사장이니까 간식도 막 꺼내 먹을 수 있겠지. 대찬승이요. 리아야, 너는 아빠 PC방 와도 용돈 내고 해. 어? 어쨌든 당신이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 나는 여보 응원할게요. 말이더야, 저는 사실 아빠가 무슨 일을 하시든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니까 화이팅! 화이팅! 저도요, 아빠 사랑해! 여보, 얘들아, 정말 고맙다! 아빠가 성공해볼게! 드디어 오픈이야. 나도 이제 야매 PC방 사장님이라고. 진짜 열심히 일해야지. 얘들아, 어때? 우리 아빠 PC방 사장님이라고. 야, 정말 부럽대. 매일 PC방이 공짜야? 아, 좋은데. 야야, 리아야, 거기 저기 있다. 척 조심해. 차차. 리아가 그래도 아빠가 PC방 사장님 한다니까 자랑도 하고 아주 좋아. 그리고 첫날이라서 그런가 손님들도 제법 있는 것 같고. 기분도 좋은데 잠깐 바깥 바람이나 쐬러 가볼까? 하. 뭐야, 옆에 새로운 가게가 입점하나 보네. 저기요, 여기 가게가 들어오나 보죠? 아, 네. 아, 뭐 하는 가게래요? 뭐, 대충 컴퓨터 가게라고 하던데요. 아, 네네, 수고하세요. 옆에 네. 컴퓨터 수리점이 들어오나 보네. 마침 난 PC방 하니까 사이좋게 지내야지. 아, 장사 가야 되니까 공기도 좋아 보이고 모든 게 너무 행복하다. 열심히 일하러 가볼까? 여보, 오늘도 화이팅! PC방 사장님 열심히 하세요. 다녀올게. 이야, 회사 가는 거랑은 뭔가 느낌이 다른데?
뭐야? 컴퓨터 전문점이 아니라 PC방? 어떻게 바로 옆에 PC방 옆에 PC방을 낼 수가 있지? 판타지 PC방! 이 녀석 사장님 낯짝 좀 봐야겠네. 저기요! 으이씨! 가령무참! 지진! 지진! 미야! 아들! 너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야? 아빠! 그게... 여기가 사양이 더 좋단 말이야! 뭐? 이 녀석이! 그래도 그렇지! 넌 아빠 아들이니까 야매 PC방으로 왔어야지! 아이 빨리 빠져요! 저기요... PC방에서 웬 소리 하십니까? 당신이 사장이야! 난 바로 옆 이 건물 원조 PC방 주인 이념이라고 하는디! 난 진태요. 바로 옆 야매 PC방 사장님이셔야니까? 아니 이건 좀 그래도 경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PC방 옆에 PC방을 엽니까? 예? 내가 내 돈 주고 가게 차리겠다는데 네? 그것까지 신경 써야 합니까? 뭐요? 그래도 상도덕이란 게 있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는데 왜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는 행패입니까? 에? 자꾸 이러면 경찰 불러요. 뭐? 당신 이거 말하면 말인 줄 알아? 이 사람이 정말! 어이, 3초 준다. 3초 안에 안 나가면 경찰 부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아, 내가 경찰에 불을 판인데요! 2. 아, 이 사람이 더러워서 나간다! 어이, 잠깐만! 야, 김리야, 너도 따라와! 여기서 돈을 쓰고 있어! 빨리 나와! 나한테만 엄격해! 최악이야, 최악. PC방 옆에 PC방이 생기다니 완전 최악이야. 안녕하세요. 아이 깜짝이야. 네 어서 오세요. 야매 PC방입니다. 저는 이번에 옆겸에서 새로 가게를 차린 사람인데 미리 인사드리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아 무슨 가게 하시나요? 아 인사드려서 이만 가볼게. 준비를 오늘 내로 마쳐야겠어요. 아, 네, 안녕히 가세요. 그래도 이 골목 상권이 좋긴 한가 보네. 가게가 연이어서 새롭게 오픈하다니. 그래, 아직 동네에 상권이 좋으니까 내 PC방 옆에 바로 다른 PC방이 생겨도 어떻게든 잘 될 거야. 기운 차리자! 이기면 화이팅! 그런데 옆에 PC방만 생각하면 기운이 안 난다니까. 으씨. 최악이야. 최악! PC방 옆에 PC방이 생기다네! 완전 최악이야! 여보, 다 잘 될 거예요. 아니, 리아! 너는 다음부턴 야매 PC방과 판타지 말고 알겠어? 에이, 알겠어요. 다큰 어른이 그런 걸로 삐지면 안 되죠. 판타지가 검사하는 게 더 좋단 말이에요. 아빠 겁내는 똥내가 나. 어허! 나는 망할 거야. 여보, 나 이제 자러 갈게. 그래요, 쉬어요. PC방 옆에! PC방 옆에! PC방! 각 세상이 나를 억하나! 아니, PC방 옆에, PC방 옆에 또 PC방이 들어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내 맘이지? 저기요! 내가 이 동네에서 먼저 PC방 들어온 사람인데! 지금 둘 다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뭐야! 오픈날 장사 방식하고 난리를 치는구만! 진짜 이 아저씨가 눈만큼은 나야! 진짜 한바탕 해보자는 거야 뭐야 이거!
어쩌라고 한번 해보든가 말든가. 잘됐다. 그냥 맞짱 뜨자. 이 진 사람이 이 동네 PC방 장사 잡는 거다. 아이, 그건 못하겠는데. 나도 그렇게 못해요. 내가 먼저 들어왔다고. 이게 취해. 아이, 정말로 왜 그러세요 진짜. 내가 여기다 차려가지고. 이 집 라면 잘하네. 이 아저씨들이 왜 여기다 차려가지고. 죽어 죽어. 니들이 나가. 니들이 나가. 아니 니들이 나가. 아이 진짜. 에이. 아,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밖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앞에 공사를 하나? 응? 새 건물이 들어오려나? 아니요. 망했어. 망했다고. 민둥맨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우 지우님, 박정님, 유튜버 로카티비님, 타워니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병동님, 오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쟁대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선,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미신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허기스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 이지우님.